최근 환경부가 가뭄과 홍수 예방 목적으로 신규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댐 건설 후보지 14곳 가운데 전남의 3곳이 포함됐는데요. 환경단체 등 지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200일이 넘는 가장 긴 가뭄과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를 3년 사이 모두 겪은 전남 지역. 이처럼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가뭄과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 대응댐을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전남 하순에 신규 댐을 만들고 홍수 조절용으로 순천과 강진의 기존 저수지를 확대하는 등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 댐 개발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홍수 피해는 재방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었는데 마치 댐을 짓지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추가적인 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후화된 댐을 재정비 그리고 하천의 여러 시설물들에 의해서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기후 대응댐을 놓고 지자체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화순군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국가적으로 나섰는데 저희들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신청했냐 안 했다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벌써 반대 기류가 있어요. 지자체장과 면담을 가진 환경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또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시장 군수님들 반대하시는데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렵겠죠. 충분히 알고 있고요. 환경부는 올해 연말쯤 신규 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